15. 말씀하시기를 옛글에 유실, 무실, 오동, 실이라 한 글귀가 있나니 저 어린이들의 장난하는 것을 보면 무슨 큰 일이나 하는 것 같이 종일 떠드나 그 결과는 별것 없는 것 같이 세상 일도 별 일이나 하는 것 같이 서들고 떠들던 일이 결과는 별로 볼 것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므로 가정이나 사회나 간에 여진이 있기로 하면 형식보다 실이 있어야 하고 실이 있은 후에는 또한 실다운 계승자가 끊임없이 있어야 하나니 우리 회상도 신근이 두텁고 실다운 공부가 있어 삼세를 일관할 인물들이 많이 있어야 유실 무실이 아니되고 무궁한 발전이 있게 되리라.
16. 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한 사람이 양요 천사록 도화 만점홍이라는 글귀를 지어놓고 스스로 만족하거늘 그 스승이 보고 말하되 양요가 어찌 천실뿐이며 도화가 어찌 만점뿐이리요 양요 사사록 도화 점점홍이라 하라 하여 그 글을 크게 살렸다 하나니 법문을 기록하고 편찬하는 이에 크게 유의할 이야기니라.
17. 병상에서 하객들의 성가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어려서 천어처럼 생각되기를 풍류로서 세상을 건지리라 하였더니 예성인도 풍기를 바르고 시속을 바꾸는 데에는 풍류 같음이 없다 하셨나니라. 성가를 일종의 노래로만 알지 말라.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나니 그 가사를 새기며 경건히 부르라.